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입니다. 와! 네,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왠지 노래를 해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 노래를 듣고 싶으신 분은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또 좀 더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해볼 텐데요. 지난번 영상은 우리가 기초적인 선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그 선을 다양하게 표현해서 여러 가지의 선을 연습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기초적인 선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입체로 표현하는 거. 그럼 자, 우리가 꽃을 그리고 싶다, 집을 그리고 싶다, 그리고 자동차를 그리고 싶다. 예, 세상에 온갖 많은 것들을 그리고 싶은데 나는 그야말로 똥손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함께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야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저번 영상에는 선만 가지고 이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입체를 표현을 하는 방법, 그 중에 뭐가 있냐. 전에는 삼각, 세모, 네모, 동그라미를 배웠죠. 근데 이번에는 구, 삼각뿔, 원기둥, 직사각형, 직육면체, 정육면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그리기. 우리가 점을 네 개를 찍어서 뭐를 만들었죠? 네모라는 면을 만들었습니다. 그쵸? 네. 여기에 점이 몇 개가 있다? 네 개가 있었다. 그럼 이것을, 얘는 평면, 그쵸? 네. 평면이죠. 그러면 이제는 입체를 그릴 거야. 입체는요, 이 사각형이 이제 네모가 어떻게 된다? 정육면체가 된다. 우선은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네모를, 평면 네모를 그리고요. 자, 윗부분, 아랫부분. 자, 네, 선생님도 삐뚤삐뚤하네요. 자, 여기에 반의 점을 짓고, 자, 점이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 밑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긴다? 선을, 점과 점을 연결을 시켜서. 자, 요렇게 되면은 입체가 생겼어요. 생겼나요? 자, 여기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육면체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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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네 개의 선이 똑같으면 똑같다. 그러면은 뭐가 된다? 정
육면체가 되는 거고, 여기보다 가로보다 세로의 길이가 길다 하면은 뭐가 되죠? 직육면체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사각형이, 자, 네모가, 그쵸? 사각형 네모가 입체로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방법. 자,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거를 작게도 그릴 수 있고 크게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우리가 옆에로 그렸을 때 안에도 밑에 있는 안에 라인도 끄지만 이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안 속에 숨어 있는 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그려져도 돼요. 그쵸? 내가 표현을 할 때, 집을 그릴 때. 그쵸? 그러면 이거는 안 그려져서, 자, 제가 나중에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저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게 뭐와 비슷하죠? 실. 그쵸? 건물이란 말이죠, 건물. 우리가 도시에, 빌딩. 그쵸? 빌딩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정육면체 아니면 직육면체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정육면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입체가 됐어요. 그런데 또 입체 표현에서는, 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 거리감. 그죠? 네. 거리감이 필요해요. 이 거리감은 뭐냐면은, 가까운 곳은 크게. 멀리 있는 곳은 작게. 그쵸? 그러면 이 사각형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가까운 곳과 멀리 있는 사각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선은 내가 배웠던 사각형을 다 그렸어요. 자, 그렸는데 여기가 가면서 모아져요. 그러면 이 끝에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다 만난다. 그쵸? 만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자, 거리감에. 그래서, 자, 이게 만약에 한 빌딩의 면이라면 가면 갈수록 이 면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러면은 뭐가 돼? 하나의 마을이 생겼어요. 그쵸? 집이 앞에 있는 집, 옆에 있는 집, 저 멀리 있는 집. A집, B집, C집이 있는데, 최고 가까운 집이 어느 집이야? A.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거리감이라는 것을, 자, 원근법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근법이 들어가면 입체가 된다. 그쵸?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선생님 맞나요? 네, 맞아요. 소실점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소실점? 네. 소실점이란 두 선이 평행선으로 가지 않고 두 선이 나란히 가다가 교차되어서 만들어진 점. 두 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두 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점. 그럼 이게 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밑에 선, 자, A, 여기 1번 선, 2번 선, 3번 선이겠지. 여기 선. 그쵸? 그래서 만나지는 이 부분이 뭐라고? 소실점. 이 소실점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거리감이 나타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소실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까요? 네. 우리가 말하는 소실점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미술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여기 도화지가 있어요. 사생대회를 나왔어, 우리가. 자, 풍경화를 그려요. 앞에서. 그러면 저기 끝에 지평선이라는 거지. 지평선이 뭐죠? 땅과 하늘이 만나. 그치. 땅과 하늘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선이죠. 지평선.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서 있어. 내가 여기 서 있단 말이야. 여기 서 있어. 그럼 저기는 사람이 여기에 서 있어. 그러면 보여 안 보여? 전혀 안 보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길이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런 길인가 모르겠다. 저기 미국 같은 곳에는 이 땅이 아주 넓어서 길이 끝없이 도로가 고속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옆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고 그냥 뭐야 평지야. 그런 평지가 하나 있어. 자, 요렇게 이게 길이에요. 우리 길에 뭐가 있어요? 사람? 중앙선이 있죠. 네. 가면 갈수록 이 선이 안 보여. 여기는 이따만하게 보이는데. 자, 그리고 나무가 있어. 앞에는 나무가 커. 이 나무가 어떻게 된다? 점점 가면서 작아져. 작아져서 나중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 소실이 되는 거야. 벗어지는 거야. 그쵸?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점으로 봅니다. 그쵸? 네. 자, 요거 하나만 봐도 어떻다? 제가 자, 풍경하죠? 그죠? 그래서 이 소실점이 어떤 역할을 한다? 우리의 화면이 뭐죠? 평평하죠? 네. 우리가 화면이 이 평평한 이 화면을 가지고 거리감을 둬서 입체로 표현해서 이 길이 그야말로 정말로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로? 손으로. 그쵸? 그러면 앞에는 선이 굵어. 그쵸? 선이 굵잖아. 그쵸?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선이 굵어요. 굵은데 점점 가면서 어떻게 된다? 약해. 자.
이 선만 봐도 어떻게 돼요? 이 선으로만 봐도 뭐가 된다? 아, 여기는 가까운 거. 여기는 어떻게? 선이 굵죠? 선이 굵다. 여기는 선이 가늘면서 아주 실선이 된다. 가늘다, 실선이 된다. 그래서 선 하나 가지고, 선을 하나 가지고 뭐를 된다? 거리를 두고 입체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야외에 나갔어. 풍경을 그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스케치에 나갈 거야. 이렇게 기본적인 우리 선 연습을 한 후에 가서는 자 이렇게 나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산도 그리고 그쵸? 자 그러려면은 가까운 것은 어떻게 크게? 가까운 것은 크고 굵게 진하게 크고 진하게 크고 진하게 그렇죠. 다음 먼 것은 그리고 작고 가늘게 흐리게 흐리게 진하다 흐리게 그쵸? 이 선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선 하나 가지고 우리가 거리감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케치만 해서 색칠을 해서 가까운 것은 진하고 멀리는 있는 것은 연하게 칠하면은 풍경화가 되지만 굳이 우리가 색칠을 안 해도 선에 선을 굵기를 활용해서 가까운 곳, 멀리 있는 곳을 표현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은 어떻다? 굵은 선이 있고 점점점 하면서 이 선이까지 올 때까지 그죠? 여러 가지의 이 선을 활용해서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굵은 선을 할 때는 뭐? 자 어떤 거? 붓펜이 좋겠죠. 그쵸? 붓펜이 최고 좋은 게 뭐냐면 붓펜은 이게 돼요. 굵게 되면서 내려오면서 아주 가늘게 될 수 있어. 붓펜이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까운 것은 진하게 점점 가면서 선이 굵기가 점점 더 가늘어지고 좀 더 가늘게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더 가는 선으로 더 가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굵기를 여러분들께서 스케치만 하겠다 하면은 이 펜의 굵기를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색칠을 굳이 안 하셔도 이거 가지고 그림을 하나 완성할 수 있다. 나무도 좀 그렇죠. 어떤 거? 아, 큰 나무? 나무? 네. 큰 나무하고 뒷나무. 네. 자, 큰 나무는, 자, 나무를 볼게요. 나무. 나무는 앞에는 잎사귀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바로 앞에는 잎사귀 하나하나가 다 보여. 잎매까지 보여. 내 코앞에 놔두면. 그쵸? 근데 이게 100m 떨어져 있고 1시간 거리 가야 되는 저 끝에 있다고 했을 때 이 나무가 저 끝에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쵸? 근데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그림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잎사귀 위에 무당벌레가 앉아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가까운 것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다. 멀리 있는 것은 그냥 가는 선으로 마무리해 준다. 자 그래서 나무는 앞에 있는 나무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서는
딱 지금 햇빛이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그 다음에 잎사귀에 햇빛이 떨어졌네, 안 떨어졌네 라는 것을 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멀리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나의 형체로 점으로 보이겠죠, 그죠? 점으로 보이고 빛도 안 보여요. 어? 빛이 어디서 오는지도.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면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고 잎사귀 하나하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앞에 표현과 뒤에 표현이 선이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다? 소실점. 네, 소실점은 두 선이 나란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란히 간다는 것은 평행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두 선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점이 소실점인데 이 형상은 저 멀리 갈수록 형태가 사라진다. 그죠? 네. 사라지죠? 나무가 저 멀리 가면 사라지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입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입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형으로 만들어서 전에는 네모를 기초적인 것을 배웠다고 하면 그 네모가 입체로 표현이 되어서 정육면체가 되고 직육면체가 되어서 건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덩어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입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재밌어요.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는 덩어리를 나타내는 구, 원뿔, 직육면체, 정육면체, 여러 가지의 도형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 삼각형과 원뿔과 직육면체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원기둥. 원뿔과. 그 다음, 직육면체. 뭐가 될까요? 원기둥. 교회의 지붕과. 그죠? 예. 우리 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직육면체가 누워서 구가 양쪽에 달리면? 그게 원기둥. 자, 직육면체가 누워있어요. 구가 네 개가 양쪽에 달려있어요. 뭐가 돼요? 자동차. 맞아요. 자동차. 그렇게 이제는 도형 가지고 그렇게 입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